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배소영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과 욕설 등으로 인해 오늘 19일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성주군 내 어린이집 중에서 기준에 맞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19일부터 CCTV를 설치 관리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관내 어린이집 21개소 중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영유아보호법 개정 전부터 학부모의 입장과 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B씨는 몇몇 보육교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CCTV 미설치에 대해 동의할 경우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군에서 CCTV 설치 지원금을 제공해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군 월악면 인천리에 위치한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대회가 지난 11일 경북대학교 대학원동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해당 학술대회는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올해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최완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해 세계유산 등재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조 발제와 더불어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 종합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주제 발표 내용으로는 태실 성물의 미술사적 계승과 변천을 비롯해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조선왕실의 태봉도, 왕실 장태의 의례적 성격과 태의 상징성, 태실 관련 문헌 기록의 가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서는 경북대 정병호 교수를 중심으로 단국대 엄기표 교수와 상지영서대 이창환 교수, 경북대 이현방 교수, 박충환 교수, 최홍조 교수가 참석해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추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 오늘 학술대회는 이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을 이제 세계유산에 어떻게 등재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문론을 오늘 발표하게 될 것이고 내년 1월 초에 그 예정되어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의 장태문화라는 주제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연구와 더불어 단행본 출간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벽집문화센터는 지난 9일 각 기관단체장 및 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벽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벽집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26억 7,400만 원이 집행됐으며 지난해 3월 공사에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습니다. 특히 문화센터는 헬스장과 건강관리실을 비롯해 샤워장, 탁구장, 회의실, 동아리방 등의 내부시설과 야외분수, 놀이터, 족구장, 쉼터 및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의 야외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증진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벽지면 문화센터는 우리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의 뭐 신심도 풀고 또 생활 그 모든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에 참여한 김한공 군수는 벽지문화센터의 개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센터가 문화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주청년 유도회는 지난 12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제6회 심상 김창수 선생 숙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6회째 시연되는 심상 김창수 선생 숙모자 컬레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이자 백범 김구 선생, 단재 신채우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지만 심산 선생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추앙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연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숙모자 컬레는 초원간의 박성무 전 국회의원과 아원간의 김진기 서울통합방위협의회장, 종원간의 최기욱 왕한학당학장이 참여하고 이광한 성주청년유도회 회원의 집례로 시연되었습니다. 김항우 군수는 심상 김창수 선생 숙모 사업이 유림의 고장 성주의 정신문화를 개선 발전해 도덕사회를 구현하고 애국 애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기관단체장과 여성지도자 및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성주군 양성평등중앙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결집의 장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축하 공연 및 화합 한마당이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도 펼쳐져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양성평등 유공자로는 전몰공경 미망인회 이춘자 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 여성회 복경숙 시회 15명이 성주군수표창을 수상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항우 성주군수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양성평등 주간기념식을 시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배려해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10일 성주교육지원청과 클린의식 칭찬 나누기 연중 캠페인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클린의식 칭찬 나누기 연중 캠페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칭찬 나누기 노트, 포스터, 홍보 팸플릿 등의 배부와 칭찬 노트 쓰기 대회 추진 및 자체 실정에 맞는 칭찬 나누기 캠페인을 실천하는 등 해당 의식개혁 운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클린의식 칭찬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배려와 예절,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성구 대표는 클린 의식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라 강조하고 해당 캠페인을 통해 성주 관내 학생들의 긍정적인 의식 함량과 더불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주문화원과 한국국악협회 성주군 지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15 성주군 풍물꾼 잔치가 지난 12일 성박숲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015 성주군 풍물꾼 잔치에는 국악협회 성주군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남농악대와 벽진농악보존회 등 총 7개의 풍물팀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풍물패에 따른 특색이 있는 화려한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길놀이를 시작으로 성주군 노인의 풍물팀 아침 햇살의 사물놀이 공연과 풍물마실의 판소리 공연 및 성주문화원의 민요팀 공연까지 다채로운 특별 무대가 이어져 공연장에 열기를 한층 더했고 풍물잔치 마당 옆 부스에서는 지풀, 목공예 등의 전통체험놀이가 펼쳐져 가족 단위로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성주경찰서 벽진파출소는 지난 9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이륜차, 노인 등 교통사망사고가 증감에 따라 벽진면 생활안전협의회와 남녀 자율방범대 및 이장상록회, 노인회 등 60여 명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벽진초등학교 등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교통안전홍보용 물티슈를 전달하고 1인차 안전모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임승철 벽진파출소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거리 캠페인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암초등학교 총 동창회는 지난 13일 용암농협대회의실에서 이사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재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이범석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원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행사는 개회 선언 후 경과 및 결산보고, 회칙 개정, 한마음체육대회 실무 추진,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윤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 달에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화합하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용암초 총동창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원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고요. 또 납부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실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